오늘은 쪽파리 끈끈이네요. 이게 뭐 잡히진 않아요. 오래돼 안 돼서 그런지 그 기존 거보단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 나왔는데 안 잡혀도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길래 저도 이제 궁금해서 사봤는데 안 잡혀서 약간 좀돈 낭비 같아요. 또 해봐야죠.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래서 예쁘게 뜯고, 예쁘게 안 뜯어져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따면 되죠. 안 나오면. 두 개가 있고, 따죠. 이거는 닫아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투명해서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넣고, 이거는 두번쓸수 있어요. 2회. 이렇게. 이걸 이렇게 뜯어지면 좋은데, 깐 다음에 뜯어야 돼요. 아, 이렇게 뜯으면 되겠네. 이렇게 뜯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에 붙어요. 그래서 중했고 이 상태에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미리 까줘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파인 홈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서 손을 이렇게 위로, 손 조심하시고요. 이게 종이에도 손이 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종이도 날카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까고 깠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끈끈한 곳이 있죠? 끈끈한 곳을 겉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게 보면 여기에 끈끈해서 이렇게 붙죠? 이렇게.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따는 곳이 없을 거예요. 또 칼로 따야죠? 이렇게 따는 곳을 안 만드는지.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풍겨나오죠? 그래서 끝을 됐다.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굳어요. 그냥 냅두면 그 뭐지? 계속 이제 액체 상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액체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려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으아. 그래서 미리 이제 넣어놓으면 되겠죠. 순서를. 그렇죠? 저는 이제 두 번째라 이렇게. 그래서 액체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액체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굳어서. 그래서 제가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하나, 두 마리 잡혔어요. 한달 지났는데, 잘안 잡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근처나, 이제 날파리가 많은, 이게 무슨 파리냐면, 뿌리파리예요, 뿌리파리. 쇼파리가 아니라 뿌리파리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이제, 흙에서 사는 시커먼 파리인데, 이걸로는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뿌리파리, 빅,
카드인가 뭔가 그걸 이제 농약을 뿌리면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빅카드 이제 검색해 보세요. 뿌리파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쪽파리 말고도 다른 게 있다. 화분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